미끄러지듯 지휘대로 오르는 차인우. 격정적인 그의 손끝. 음악이 살아 움직인다. 어두운 어린 시절. 세상과 통하는 빛이 되어준 바이올린.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죠. 그는 장애를 뛰어넘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됐다. 위로와 어떤 치유. 음악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듯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오케스트라, 유니버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 한국인 차인홍 교수입니다. 어둠뿐이었던 어린 시절, 그는 바이올린을 만나고 인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데요. 음악이 곧 위로이자 치유였던 차인홍 교수.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차인홍은 이곳 음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장애에 갇혀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쫓아왔다. 남들은 음악가로서의 그의 성공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그를 이끌어준 것은 음악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꿈이었다. Hey, this must be pretty quick. One, two, three, one. Okay, you come in. One, two, go. 차 교수는 애절한 음악이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휘자뿐만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음악이 아니었다면 제가 아마 좌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계 최고의 음악가는 아니지만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이겨낸 그의 인생이 음악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농구 경기가 펼쳐졌다. 건장한 20대 청년들에게 결코 지기를 싫어하는 차인홍 교수. 남들보다 불편한 몸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그에게서 장애의 흔적을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다. 갓 태어나 아른 소아마비로 차인홍은 9살 때 재활원에 맡겨졌다. 부모를 떠났다는 것이 힘들고 그러면서도 어렸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 다음에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처음 들었던 바이올린 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충격이었죠. 대전의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는 처음 나간 콩쿨에서 1등을 하는 등 재능을 발휘했다. 박사 과정을 마친 그는 라이트 주립대학교 음대 교수직에 응모했다. 오케스트라 지휘 능력이 중요한 심사 요건이었다. 그는 교수직에 도전장을 냈지만 휠체어를 탄 자신이 선택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것, 그것이 성공이지 꼭 남들하고 비교해서 남들보다 우월한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기의 최선이 소중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는 그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절대 초라할 수는 없어요.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성공, 차인홍 교수의 자서전입니다. 내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나를 감동시켰다. 이제 서서히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 내 인생의 전반기가 사랑받고 살아온 이야기라면 후반기는 사랑하며 산 이야기여야 한다.
그가 지휘하는 유니버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공연 날. 휠체어를 타고 힘차게 지휘대에 오르는 차 교수.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 청중들이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그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순간 그와 함께하고 있다. 그의 아픔을 치유했던 음악이 사람들에게도 위안과 감동을 주기를 꿈꾸고 있다. 내 삶에 이런 날이 있으리라 기대 못했는데 지금 절정이고 뭐 욕심은 아니지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절정이 있을지 기대해요. 지난 세월이 저에게는 뭐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또 나에게 그 좋은 시절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공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 하는 차인원 교수의 말처럼 현재를 즐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 아닐까요?